고센 땅에 우거하며 목축업에 종사한 이스라엘. 주전 1876년 헤브론약 206년째.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과 고센 땅에 거하게 된 과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살 곳으로 살기 좋고 편리한 애굽의 유명 도시가 아니라 고센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 5명을 택하여 바로를 만나도록 하였는데 이때 형제들은 바로에게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거는 한자로 붙어살우, 살거로 남의 집에 임시로 사는 것 또는 타향에서 임시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구르인데 마찬가지로 임시로 잠시 머무는 것이란 뜻입니다. 즉 애굽은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날 장소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온 것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라는 헷불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온 것이었지만 언젠가는 헷불언약에 따라 다시 애굽에서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임시 거주할 땅으로서 고센을 선택하였을까요? 1.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 고센 땅은 애굽 본토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으로 가지 않고 애굽의 편리한 도시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쉽사리 애굽 문화에 물들고 애굽의 다신교적 우상들로 신앙을 지키기 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바로가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가증히는 히브리어로 토에바로서 구역질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몹시 경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상대하기 싫은 천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애굽 사람들은 그들과의 동원을 아주 꺼리고 고센 지역과 왕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히 고센 땅에 거하는 고립된 상태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 민족의 번성을 위한 조치. 나라의 둘째 치리자였던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업을 버리고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특혜를 받는다면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기 가족의 업이 조상적부터 대대로 목축업이었다는 사실을 애써 드러내므로 애굽 사람들 눈에 전혀 거슬리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힘없는 약소 민족 정도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지혜로운 조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타국 땅에서 430년간이나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땅 고센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 갔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고센 땅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보호처였습니다. 3. 애굽을 쉽게 떠나기 위한 조치.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둘 때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횃불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우거할 땅인 애굽에 들어왔지만 또한 횃불 언약에 따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은 이동이 용이한 직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과 비옥한 농경지를 끼고 대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고 그것을 신성시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쉽게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축을 하는 사람은 이곳저곳 목초지를 찾아서 수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목축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유사시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6.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사. 주전 1859년 횃불 언약 223년째.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돌아볼 때 야곱의 나그네 인생만큼 험악한 생애 노정을 걸어온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언약 성취의 터전을 닫기 위한 힘겨운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만남으로 험악한 인생 노정 끝에 환희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의 말년은 왕에게 높임을 받았고 아들들에게 둘러싸여 기름진 고센 땅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그의 전 생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내려와 17년을 살고 147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열두 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불러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1.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한 야곱의 유언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그의 죽을 기한이 가까워졌을 때 특별히 요셉을 불러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의 선영 곧 조상이 사놓은 땅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선영은 한자로 먼저 선, 무덤 영으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이 부탁을 들어줄 것을 요셉에게 거듭하여 맹세시켰습니다. 가나안 땅 선영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족속에게 구입했던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그곳에는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와 레아가 묻혔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강력한 요청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받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223년 전에 주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땅은 오직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여 영구히 정착할 것임을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야곱은 유언을 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환도뼈는 원어의 야레크로 나와 있는데 넓적다리, 허벅지의 뜻을 뜻하는 대퇴골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을 허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환도뼈가 생명의 원천을 나타내었습니다.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맹세로서 상대방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복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언약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맹세의 효력과 책임이 후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을 보장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에 묻힘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야곱의 철저한 언약 사상을 대변하며 그 맹세의 효력이 후손에게까지 계속 미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 침상머리에서 경배한 야곱.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한 다음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서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창세기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말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1절에 이 일 후에는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창세기 47장에서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과 창세기 48장의 사건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과 두 사건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채로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도 하고 경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기록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야곱은 왜 이 순간에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습니까?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왕기상 1장 47절 48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심히 늙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으로 즉위하자 다윗은 너무나도 감사하여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굽히고는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다고 한 그 경배의 히브리어 샤하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그의 나라가 솔로몬에게 안전하게 계승된 것을 듣고 감격하여 경배하고 찬송한 것처럼 야곱도 요셉이 자신의 언약의 대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둘째, 침상 머리와 지팡이 머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그는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기한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병들었을 때였습니다.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것은 인간 야곱이 죽음 직전에 몸이 노쇠하여 아무런 힘이 없는 극도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그의 신앙은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의 심지가 더욱 견고하여져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침상 머리에서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야곱이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팡이 머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대단히 깊은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팡이의 기능을 세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을 치거나 여행할 때 의지하는 도구. 둘째, 불리한 것을 물리쳐 보호해 주시는 도구. 셋째, 앞길을 인도해 주는 도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의지해야 할 지팡이요, 보호해 주시는 지팡이요, 인도해 주시는 지팡이가 되십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이 흉흉하고 하루도 잔잔할 날 없는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지팡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침상 머리와 지팡이 머리는 히브리어에서 같은 자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상은 미타이고 지팡이는 마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는 미타로 읽으면 침상으로 번역되고 마테로 읽으면 지팡이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주전 250년에서 150년경 70인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마테로 읽어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 단어를 지팡이를 뜻하는 랍도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후 500년에서 590년경에 마소라 학자들은 히브리어를 미타로 모음 표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침상머리나 지팡이머리 모두 비록 글자의 모음 형태는 달라도 본래는 같은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노쇠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머리에서 인생의 신령한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경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생애 가운데 지팡이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147년의 험한
인생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병들고 노쇠한 몸을 일으켜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경배하였던 야곱의 황혼녘 결산은 참으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결산도 이렇게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자기 경험이나 주변 환경, 세상의 권세,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그분의 말씀만을 지팡이 삼아 만족한 삶을 살 때 야곱처럼 인생의 최후까지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3. 요셉을 통해 얻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는 야곱.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 전수라는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생애 최후 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행위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많은 행위 가운데서 오직 두 가지만 선택하여 히브리서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요. 두 번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행위입니다. 둘 다 야곱이 임종의 순간에 행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요셉은 부친의 병환 소식을 듣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에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노인이었으나 평소 사랑하는 요셉과 그의 두 손자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야곱은 생기가 돌고 정신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때 요셉을 향한 야곱의 첫 마디는 가나안 땅 로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그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친아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완벽한 족장의 신분을 주어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약속의 땅에 대한 상속권을 동등하게 부여해준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육신적 서열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 팔을 어긋맡겨 아우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빌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으나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며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유언함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였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죽음 직전까지 사력을 다하여 그의 손자들에게까지 애굽의 고센 땅이 선민이 영주할 땅이 아니고 가나안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민이 거주해야 할 땅이라는 언약 사상을 철저히 심어주었던 것입니다.